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발 컨텐츠는 차량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인터넷, 여행 민들성, 레전드리 모터스포츠. 자, 오늘 제가 리뷰할 차량은 바로 이것이에요. 오셀럿 페네트레이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가격대는 88만 달러지만 지금은 세일 기간이라서 52만 8천 달러에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사기 위해서 지금 샤크 카드를 지르고 왔어요. 지금 900만 달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오케이. 자, 어쨌거나 이 녀석의 이동수단 제어는 그렇게까지 좋진 않네요. 자, 만약에 성능 보고 슈퍼카를 타고 싶으시다면은 70만 달러 주고서 젠토르노 사는 걸 추천드려요. 이 차는 성능 보고 탄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구매를 하도록 할게요. 노란색으로 구매를 클릭. 자, 여러분들, 제 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랭크가 276인데요 여태까지 GTA5를 하면서 이런 차 지금 처음 봤어요. 와, 디자인이 정말 독보적이고 안 이쁩니다. 자, 무엇보다 이 앞모습을 보시면은 뭔가 자동차라기보다는 맥이 같아요. 자, 그리고 옆라인을 보시면요 굉장히 납작하고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휠을 보시면요 뭔가 좀 양카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자, 그리고 엔진이 뒤쪽에 배치된 미드십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뒷모습 같은 경우도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뒷모습이 있어요. 안 이쁜 건 아닌데 뭔가 좀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일단 타고 나갈게요. 자, 안에서 봤을 때는 대략 이런 시점이에요. 차체가 굉장히 낮아서 앞이 안 보일 줄 알았는데요 그래도 은근히 시야확보가 되긴 됩니다. 다음에는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모두 열기 딸깍. 차량의 모든 문을 열고서 앞에서 보면은 대략 이런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약간 당황스럽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트렁크가 위쪽으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짐을 실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들을 것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아니, 무슨 GT5의 엔진 소리는 이렇게나 다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신 효과음을 넣어주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주행 성능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발하면은 자, 초반에 출발하는 느낌이 뭔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아주 잘 치고 나가요. 하지만 가속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달렸을 때 최고 속도도 높지는 않아요. 자, 다음에는 핸들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쌩쌩 달리다가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꺾으면은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오케이. 자, 핸들링이 나쁘진 않은데요 차가 길어서 그런지 약간 이질감이 좀 있어요. 자, 다음에는 차량의 구동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놀랍게도 사륜 구동입니다. 오케이, 어쩐지 초반 발차력이 좋다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자, 다음에는 범퍼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카본 스플리터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뒷범퍼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개성이 넘치죠. 카본 에어러 범퍼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엔진 풀어. 자, 다음에 에어필터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꾸지 않을게요. 자, 다음에 밸브 커버, 도색 커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머플러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거죠. 트윈 티타늄 레이싱 머플러. 자, 다음에는 후드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독특해요. 저는 그냥 스탠다드 후드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카본 블랙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는 스커트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티가 안 납니다. 인버트 GT 스커트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는 스포일러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튜너 날개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휠이 너무 개성이 넘치기 때문에 휠은 바꾸지 않을게요. 타이어만 바꾸겠습니다.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한번 나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주행 성능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하면은 자, 초반에 휠 스핀이 약간 있었지만 굉장히 잘 치고 나가요.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과 후의 차이가 확실하게 나뉩니다. 자, 가속도 나쁘지 않아요. 최고 속도도 엄청나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은 진짜 어디 가서 슈퍼카라고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정도예요. 이 정도면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핸들링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차가 길어서 불편하지만 잘만 조절하면 핸들링 어느 정도 잘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프로드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프로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들을 준비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즈렉트, 스트롬버그, 칸잘리, 그리고 저기 안 보이지만 레스터의 차인 D클라스 아세아도 있어요. 자, 준비하시고 목적지는 여기 있는 팔씨름 경기장까지예요.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좋았어. 자, 말로는 오프로드 레이스지만 누가 제일 잘 떨어지냐 경기죠.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나이스. 살았다, 지렸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착지를 잘 해주시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오프로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내가 1등이다. 자, 1등 누구야? 1등 누구야? 와, 제가 1등입니다. 오프로드 경기에서 칸잘리를 제치고 1등을 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이 녀석의 차체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물속에 한번 직접 들어가 볼게요. 자, 과연, 자, 이 발 차는 곳에 물이 들어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보자. 오, 물 들어온다. 와,
와와 물 들어오죠. 자 원래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법입니다. 노를 젓자 가자. 오케이. 어 뭐야. 자 생각보다 방수 기능이 좋아요. 물속에서 은근히 잘 버팁니다. 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물속에 한번 빠져볼게요. 오케이. 자 물속에 빠졌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물속에서도 어느정도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녀석이 역시나 오셀럿 스트롬버그와 마찬가지로 오셀럿 가문은 물에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항에서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좋았어 가자. 자 역시나 크리거가 제일 빠르죠. 자 조심하면서. 야 비질란테가 저를 추월합니다. 잠깐만 뒤쪽에 아무도 없어요. 아 역시나 이 차가 그렇게까지 좋은 성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 앞에는 오셀럿 파리아도 있고 여러가지 차들이 있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다음에는 페가시 젠토르노 이 차량이랑 1대1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초반부터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달리면 달릴수록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페가시 젠토르노 정말 좋은 차죠. 이건 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질란테의 도움을 받아서 레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가자. 오케이. 아, 잠깐만. 자 지금 부스터 방향이 별로 좋지가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스 샷. 아무도 못 따라오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차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돈값 못하는 슈퍼카예요. 하지만 특이한 걸 좋아하신다면 하나쯤 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세팅이었습니다.